안녕하세요, 낸쟁이로 반갑습니다. 낸쟁입니다. 오늘 좀 다른 곳이죠? 외부입니다. 좀 약간 간지나는 곳. 호텔입니다. 호텔. 오늘은 11월 18일 지스타주입니다. 1일차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고 3일차도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늘은 2일차입니다. 2일차라서 일정이 없어서 호텔에서 뒹굴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뭔가 딱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지스타 부산 내려왔는데 뭔가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컨텐츠 거리를 생각을 하다가 아! 쇼핑을 하자!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쇼핑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제품을 쇼핑할 거냐? 바로 짜란! 맥북입니다. 맥북.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요거는 M1 맥북 에어.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제품이고 오늘 구매할 제품은 맥북 프로입니다. 은쟁이님! 그 진짜 프로 칩부터 M2 프로나 뭐 M2 맥스라든지 그런 칩부터 제품이 곧 나올 텐데 왜 굳이 걔를 구매를 하시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품을 구매하고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튼 사러 갈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매장에 연락을 먼저 해보고 제가 빨리 후라락 가가지고 제품을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왔습니다. 구매하러 나간 지 거의 한 2시간 만에 갔다 왔는데 밥도 먹고 스토어에 들려서 제품도 사왔습니다. 짜라란 언박싱. 아이씨. 아, 그 뜯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뾰루룽. 아. 우효! 맥북 프로. 맥북 프로랑 맥세이프. 맥세이프 케이블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맥북 프로 16인치는 맥세이프를 들고 다니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맥북 프로 14인치는 이거를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맥세이프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 총 140W까지 최대 충전이 가능한데 USB-C 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 100W까지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인치 같은 경우는 140W 이 친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어차피 맥북 프로 14인치는 100W급 충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나 뭐 옆에 누가 이렇게 케이블 막 당겨가지고 막 노트북이 떨어질 수 있다거나 그런 환경에서 충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포트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그 포트 하나에 뭔가 다른 걸 더 꼽아서 쓰셔야 될 때나 필요한데 그게 아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다. 둘 다 충전 속도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등등 있고 충전기는 67W 충전기 있는데 1포트짜리죠? 안 쓸 겁니다. 1포트 100W까지 충전되는 충전기를 주문해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고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구성품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애플 16인치 맥북 프로는 저번 시간에 리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쓰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직원분이 쓸 노트북이었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반년 후 제가 쓸 14인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네요. 뭐 자세한 솔직히 내용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리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굳이 산 이유. 일단 등록부터 합시다. 트랙패드 품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다. 착각인가? 키보드 느낌도 좀 다른 것 같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바꾼 이유. 은쟁이가 왜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심지어 M1 맥북 에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가? 일단 첫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입니다. 120Hz 디스플레이입니다.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 근데 뭐가 불편하냐? 아니 뭐 은쟁이 뭐 이걸로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뭐 영상 검수하고 하는 거, 영상 검수가 뭐 영상이 막 120Hz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해봤자 인터넷 서핑밖에 안 하는 양반이 뭐씨 120Hz가 어? 그것 때문에 이 돈 지금 거의 한 300 되는 돈을 드렸냐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제가 디스플레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60Hz 디스플레이 한 장당 16.67ms 120Hz 디스플레이 8.335? 아무튼 8ms 가량 딜레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플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주사율이 두 배가 되면은 그 한 장이 다음 장으로 바뀌기 위한 그 시간 자체 게임이 줄어듭니다. 근데 고주사율에서 고주사율, 그냥 예를 들어 뭐 144를 쓰다가 245로 올라가거나 240을 쓰다가 360 올라가는 건 체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죠. 왜? 수치상으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아니니까. 근데 60Hz에서 120Hz로 가는 그 8ms면 체감 차이로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실제로 트랙패드에 손가락을 대고 움직였을 때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반응 속도, 가다가 방향을 꺾었을 때 그 반응 속도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작업의 능률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 8ms로 인해서 인식하는 시간 이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업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없다. 무슨 8mm 세컨드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120Hz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베젤도 보시면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물론 위가 여기 이제 그 탈모빔 됐긴 했지만 그만큼 위 베젤이 얇아져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베젤이 그만큼 크잖아요. 전체 통이 여기 좌우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더 진영 넓은 디스플레이 자체를 비슷한 사이즈에서 느낄 수가 있다. 실제는 비슷한 사이즈지만 실제 디스플레이 자체는 크다, 더 넓다. 휴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이즈 자체는 작지만 그만큼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거 말고 디스플레이 뭐 HDR도 지원이 돼서 밝기 자체도 더 밝아지고 막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사용해보면서 느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 내가 뭐 HDR 영상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밝기 자체도 밝아지긴 했습니다. 여튼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음향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 검수를 하는데 대부분 이 노트북을 사용할 환경이라면 유선 헤드셋을 쓰는 환경이 아닙니다. 대부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사무실 별도로 구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 세팅을 할 환경이라서 유선 기기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검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수 말고 그냥 컨텐츠를 즐기는 입장에서도 공간 음향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또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어팟 프로의 공간 음향 자체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될 것이다. 넷플릭스 환경. 아, 넷플릭스 그렇게 많이 볼 건 아닙니다. 이걸로. 그렇긴 한데 세 번째, 오히려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트가 이 친구는 오른쪽에 돼 있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3.5mm 오디오 포트밖에 없죠. 왼쪽에만 단 두 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에 꽂을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만일에 호텔을 왔어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딱 예시네. 아, 여기도 전원 포트가 밑쪽에 아래쪽에 달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사용 못하게 거의 막혀 있는 환경이고, 그러면 충전 같은 걸 하면서 사용해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 여기서 포트가 없으니까 어디 사용해야 돼요? 오른쪽에 사용해야겠죠? 오른쪽에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서 노트북을 한다?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하면은 충전 케이블 어디다 꽂아야 될까? 오른쪽에 꽂아야 이게 편하게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왼쪽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케이블이 이렇게 디테일이란 말이에요. 사용을 할 때 조금이나마 디테일, 포트가 부러질 수도 있고 만일에 막 케이블 막 덜렁거려가지고 하다가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한다. 강제로 오른쪽에 사용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포트, 풀사이즈 HDMI 그리고 SD카드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 두 개를 제가 쓸 일은 매우 매우 많습니다. 특히 밖을 나갈 때, 일단은 뭐 제가 촬영할 환경도 있을 거고 당장 내일 지스타에서 피코 가서 체험을 하고 광고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광고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먼저 해야 영상이 빨리 나오겠죠? 그러려면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촬영한 카메라에도 USB-C 타입을 꽂아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카메라에 꽂아서 하는 거는 직접 꽂아서 하는 게 가장 빠른데, 그러면 SD카드 리더기를 막 들고 다녀야 돼요. 만일에 하려면 휴대를 할 때는 뭔가 하나라도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체형으로 싹 다 들어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있으면 SD카드도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풀사이즈 HDMI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요 호텔 같은 데 왔을 때 있으면은 HDMI 케이블 꽂아가지고 사용할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가끔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강연은 제가 별로 하지 않고, 제가 어저께 그걸 하긴 했지만 강연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혹시나 강연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HDMI를 쓸 일이 진짜 많아요. VGA 케이블 빼놓거나 그런 데서 쓰려면 맥북 에어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 친구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맥북 프로를 보면 세 번째 이유였고요. 네 번째 이유랑 같이 말씀드렸네요. SD카드 슬롯이나 이게 네 번째. 기능적인 부분은 그게 끝인데 추가로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이 몇 월이에요? 11월입니다. 이 제품 나온 지 얼마 됐죠?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뭐다? 다음 제품 맥북 프로 M2 14인치, 16인치 걔들이 원래는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죠? 뭐 개발됐다 막 이런 루머들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3월 이제 할 때 나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눈쟁이님 그래도 해봤자 4개월이잖아요 4개월 그냥 기다려서 맥북 에어 그냥 쓰지 뭐하러 거금을 들여서. 왜냐면 이거 사면 나중에 4개월 지나면 또 사야 되면 또 300 정도 들여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4개월 동안 쓰기만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4개월 동안 해가지고 내 유튜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상 컨텐츠로 비용 하면은 되잖아요.
그것 말고도 M2 프로세서 자체가 일단은 M1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능 개선이 막 되지 않았어요. 스펙상으로는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그런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제가 그 정도 성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와! 저장장치도 성능 개선 자체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M1 에어에서 M2 맥북 프로 14인치를 구매한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바꾸면서 단점인 부분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 근데 무게 때문에 16인치를 안 산 거긴 해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감안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머지 부분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충전 속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충전 속도부터 시작해서 짜잘한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거의 급이 다른 기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건 써보고 나서 제가 이 맥북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눈쟁이는 또 성능 중 특히 게임 유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씨, 맨날 게임만 하는 양반이, 윈도우 좋아하는 양반이 모니터 막 여러 개 달고 이걸 뭐 어떻게 쓸까 궁금하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럼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혹시 프로 14인치 재고가 있을까요? 혹시 M1 맥북 프로 14인치 재고가 있을까요? 아, 네, 네. 이때! 이때!